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바라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私たちは人を評価する時に2つのことを見ます. 그것은 바로 능력과 성품입니다. それは能力と品性なんです. 왜냐하면 이 능력과 성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この能力と品性はその人の人生を作り出すものだからです. 또 이 능력과 성품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また能力と品性はその人の成功を左右するものでもあります. 그런데 이 능력과 성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しかし皆さん、能力と品性どちらの方が重要なんでしょうか?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품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普通一般的には品性と答えることですね. 우리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子育てをする両親にも聞いても同じ答えが出てきます. 아이를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じゃあ子供を正しく子育てをす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 능력과 성품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能力と品性どちらを重要に重視して教えるでしょうか?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성품이지요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こういうことを聞いたら、それはもちろん品性、人格の方が重要ですよと言うんですね. 그런데 이 사회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しかし実際この社会はそうでもありません.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더 시간을 더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子供たちはどちらに投資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능력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품을 위해서입니까? 能力のためにですか、品性のために 投資して時間を費や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성품보다는 능력에 더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私たち自分自身の過去を振り返ってみても、品性よりは能力の方にもっといろんな投資をしていくんじゃない、いってき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품보다 능력에 더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世の中は品性よりは能力にもっと多くの点数を与えるからなんです. 능력이 많아야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能力がたくさんある人にはいい待遇を受けるんです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능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ですから人は生まれて死ぬその時までこの能力のために頑張るんです. 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고3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全部だと言えないんですけども、韓国の高校3年生の担任先生にはこういう傾向があるそうです. 반에서 10등 이외의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대요. クラスで上位、中盤以外の子供たち、学生の名前は先生は覚えてないって言うんですね. 선생님도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先生も能力のない子供には関心が ないかもしれませんね. 이 회사에서도 성품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죠. 会社でもそうなんです。会社でもそういう品性よりも能力のある人が待遇されます. 우리가 입사 시험을 볼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서류 심사에서 벌써 떨어집니다. 입사 시험에 능력のない人はもう書類段階でもう落ちてしまいますね. 회사가 성품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会社は品性を見てその人を雇わないんです.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능력 위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世の中が能力を中心して私たちを判断しますから私たちも能力中心に生きようとするんですね. 내 성품보다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왔어요. 品性よりも人格よりも能力実力のために時間をかけて費やして生きていくんです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그릇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의 긴노우츠아가 되는데스가 긴노우츠아는 요니 난가 아리소나 히토니 나로토스는데스네. 또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この 요니 求められている 가치 ある 모노니 나로토시마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든 이 노력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신세와 니노 지기노 문제에 지치력 노력으로 다면이 간바테 노력을 쓰크시테이키마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을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요와 코노니 와타시타치노 노력 지치력을 모토메테 이룬데스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처럼 우리를 능력 위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와 코노 요노 미타이니 와타시타치요 노력노 호오 미테이마센.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즈마리 와타시타치노 우아베 카이켄오 미테 판단시나인데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こういう意味で私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ると本当に私は神様の恵み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저는 반에서 10등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私はクラスで成績10番以内に入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고등학교 3학년 때요. 高校3年生の時です。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제 이름을 참 안 부르더라고요. そういうわけか、私は先生にあまり名前を呼ばれた覚えがありません。 선생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先生にあまり特別な関心を受けずに学生時代を送ったんです。 또 일본에 와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에도 특별한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また日本に来て今通ってる会社の時にも その当時特別な得意な部分が私にはありませんでした。 회사가 바로 쓰기에 진짜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会社で雇われるには本当にそういうふさわしいものがなかったのです。 바로 잘리기에 최적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本当にクビになってもおかしくないようなそのような経歴を持っていたんですね。 일본어 잘 못하죠. つまり日本語はうまくない。 말없고 조용합니다. 무구치데 뭐는 시지카나 성격다시. 판매 경력도 없습니다. 販売 경력도 ない. 이력서 경력란에 쓸 게 없더라고요. 리렉기쇼노 경력란에 書く ものが なかったんですね. 이거 하나 자신 있게 적었습니다. しかし 자신 있게 書けた ものは ただ 1つなんです. 군대 만기지대. 군대 만기 조타이. 가로 열고 운전 잘함. 운전 지식 아리.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채용이 됐는지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지 않은 회사에 내가 야도하려다는다로 후식이다と思います.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이 외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요와 요스니 마타자치는 우아베 노력으로 혼이 관심이 あるんです.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そうではない 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第1 16章 7절에는 このような 言葉가 あります.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私は 人が 見る ようには 見ないからだ. 人は 우아베를 見るが 主は 心を 見る.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대 중요하다고 されている 우아베 外側じゃなくて私たちの心が重要だと神様は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ですからクリスチャンである私たちは 心の 투자のために 頑張るべきです. 영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霊的において 心のいい人のために 頑張るべきで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더 기억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こういうものが主に覚えられ、主に用いられるからなんです.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こういうものが主に用いられるからです.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本文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誰でも自分自身を清めてこれらのことを離れるなら、その人は尊いことに使われる器となり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그릇이나 능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に金の器や銀の器になりなさいと言ってません. 또 우리에게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また金の器や土の器になりなさいとは言ってませんね.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ただ尊いことに使われる用いられる人になり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神様に尊いことに用いられるために自分自身を清め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우리의 외모를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自分自身を清めなさいということは外見外側をきれいに飾りなさい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心を清くしなさ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神様に用いられるにふさわしいものになるためなんです.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じゃあどうしたら私たちは神様が願っておられる清い心の持ち主になるでしょうか.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요이 우츠안이나루 후후와 탔다 히토스난데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니 타요떼 이크고토난데스. 더러운 우리 죄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개가랬다 쓰며 기움했대 그다사르 예수 그리스도로 지시온이 다요때 그 것도 난데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이었습니다. 와타시는 간내는 거꾸로와 쓰미니요때 개가랬대르 요나 모노난데스. 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노 개가랬다 거꾸로와 예수만이 대아때데모 이치데모 맞다 사람이 개가래를 소위 가능성이 있습.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악그레인이 그 악그레인과 고객이 오게 때 고꾸루가 개가래를 심하이마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기는 호모노도 고학노도 그러니와 와카모노와 조욕을 삭게나사이 또 가했다리마스. 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닌겐은 욕과 와타다시는 고꾸루 개가시되 심하우카라데스. 이처럼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뇌온이 찌민이 때 고꼬로가 개가래되 심하오. 나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온이 다이나사이토가 있다리마스. 우리의 죄된 마음과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찌민아 고꼬로 찌민아선 옥고나이 그야타면 나가라 예수님의 지시온이 다이때 이끄고토가 다지난데스. 그래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쯤오 기억 고꼬로 기억시대 카미사마니 모찌라리니 후사와시 모노토시대 토토노때 이끄 것도가 다지난데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고꾸로노 기요이 모노가 모찌라리로 닦게 되어 낙그 카미사마카라노 시크쿠모 웃기르 것도가 되기를까라는데스. 마태복음 5장 8장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타노크인시오 고시오 하세스니와 고노니 가했다리마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고꾸로노 기요이 모노와 사이와에 대하루 가리라와 카미오 미르카라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꾸로노 기요이 모노와 카미오 미르코토가 데키루토. 주인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슈징오 미츠미르 모노와 슈진의 고꾸로 시리 슈징노 다면이 지붕오 주미스르코토가 데키루. 그런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고이 모노가 카미사 고노 모노가 도토의 고토니 모찌라레르 우츠안이 나루와키데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고려니 가미사마니 도토의 고토니 모찌라레르 우츠안이 나리마쇼. 죄를 멀리하고 또 준비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쯔미카라 도자카리 준비사레때 모찌라레르 모노니 나노지아리마센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스가라 시가 오셨다 요니 고꼬로 지분 지신고 기요메때 도토의 고토니 모찌라레르 다메니 준비스르 모노니 나리마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스르 미나사, 나는 지금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니오나 우츠와 도시때 이마 준비사레때 이르노 데시오까? 혹시 내가 나무나 질그릇처럼 좀 비천한 것 같은 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이마 와타시와 츠치노 우치와 기노 우치와노 요니 쪼또 이야시 모노다 또 오모우 갔다가 이라시아노 데시오까? 혹시 내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에 좀 이해하시 그지 오모때모 나상 낙그당신하야 되구다사. 연약한 마음 깨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아이 고꾸로 고아레소나 고꾸로 데아로또모 아키라메나야 되구다사.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가이킨과 소노요나 고꾸로가 소나 고꾸로 데아 아로토모 카미사마가 노전데 오레레로 기요이 고꾸로데 아레바 다이지보난데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카미사마니 모찌라레니 후사와시 소노 모노라시쿠스노 기요이 고꾸로데 아레바 다이지보난데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다고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미가 호카니 그라베테 소리오도 메다치오나 모노데야 나이 진세자 나이 까라토 이때 가까리 지나야 되구다사.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할지 몰지 있습니다. 배교가 되기나 그때 선생이 남아의 사람 오브에이라레테 나이 느끼가 아르까무시레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회사가 나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타시나 지치로크 노력가라 그때 가이샤카라 야도아레나는 낙구 나르까무시레나이. 능력이 없는 나를 회사가 무시하고 또 나를 버릴지도 모릅니다. 노력으로 지치력으로 나의 와타시오 가이사와 무시시때 와타시노 것도 스테르까무시레나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와 와타시노 나마요 오보에테 이라시아르 가타란데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카미사마 와타시오 무시시타리 게시때 와타시오 미시타리와 시마센. 세상이 나를 천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私のことを癒しく見るかもしれない。でも神様は私を世界よりも尊いものだと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 하나님은 죄된 연약한 우리들을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神様は罪ある私たちを器として作り変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神の御国のために 도소노도토이고토니와타시아치오모치이테쿠다사르갔다나데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타시아 카미사마노 미고코로니 소테 스쿠라레타 카미사마노 우츠와다 토이고토 와스레나이데 쿠다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코요 미고코로 시테 이르 와타시아치와 지분노 코코로 키요쿠 치우미시테 이고자리마센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치라레니 후사와시 우츠와토시테 준비시테 이키마쇼.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유 코코로 모테이르 모노오 카메사마와 가나나지 모치테 쿠다사이마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니에나 오모이 모테이르 와타사치오 시쿠쿠시 도모니테 쿠다사이마스.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기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노 세이카스오 우루오스 다메니 준비스르노 되어 아리마생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카미사모노 미고코로 다메니 지분 지신고 도토노에 띠키마쇼. 우리의 마음을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스카라 지분 지신고 코코로 기요메 띠이쿠 모노니 나리마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メッセージを思い返し一緒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